요즘 뉴스에 네. 좀 화제거리인 게 있는데 뭡니까? 밀양 사건이라고 해서 아 밀양 그거 뭐 집단 성폭행 맞아요. 예, 예. 전에 선생님과 예. 가장 안 좋은 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 약간 좀 비슷한 사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촉진법이라든지 미성년자에 대한 관대함, 아, 물론 그런 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도 재질에 따라서 그는 조금은 영향을 펼쳐줘서 촉진법이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관대하게 이렇게 조금은 해줘야지. 그는 악질 같은 그는 죄를 지었을 때는 미성년자고 나이가 어리고 작고 간에 강하게 처벌을 하면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 애들이 더 조심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요즘 뭐 15세, 14세, 13세부터 이렇게 성범죄가 일어나고 강도, 절도 이런 나쁜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뭐 한 유튜브가 그 뭐 그 가해자들을 다 파헤쳐서 그게 그것도 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무슨 마음으로 그 가해자들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정말 그 유튜버도 뭔가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정의의 사도 법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걸 했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또 그 기사 보니까 영상을 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영상을 준비를 했으면 먼저 피해자한테 정확하게 양해를 구하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할 해서 법에서 하지 못한 거를 내가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죠. 유튜브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가해자라고 했을 때 그 네. 44명이 네. 현재 조심스럽게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이유가 근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어스러 무슨 죄를 지고 살아가면 니 언젠가는 죄받을 게야. 언젠가는 죄받을 게야. 그게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당연히 속 시원하죠. 그 가정은 이 그 유튜브가 합법적으로 했든 불법적으로 했든 어떤 마음으로 지가 뭐 상업적인 취득을 얻기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알리지면서 그 가해자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 거는 맞죠.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는 그 가해자들이 뭐 명예훼손을 한다라고 맞아요. 내가 들었어요. 명예훼손. 과연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정말 걔네들이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잘못 알고 안 한 사람한테 그걸 했을 때는 명예훼손이지만 과거에 했잖아요. 처벌을 피해 갔든 어떻게 하든 판결을 뭐 법적으로 다 끝났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평생 죄인처럼 숨어서 살든 뭘 해야죠. 맞잖아요. 이제 나이가 묵고 하니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결혼할 거고 결혼하면 딸도 놓을 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철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성범죄는 실수가 아니네요. 실수가 아니죠. 자기 욕구를 못 참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1대1도 아니고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이 강한 범죄입니까? 그런 거는 진짜 지켜야 돼요. 나도 이 무당만 아니면 나도 이거 유튜버 들고 댕기면서 이거 법망을 피해간 놈들 쫓아댕기면서 네. 이런 거 정말 유튜버 하고 싶다. 선생님 그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요 없나 이래갖고 막 두드리 패보고 막 이런 거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사죄를 해야 돼요. 법은 법적으로는 판결은 끝났다고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아직 젊은 친구들인데 떳떳하게 살아갈 것 같으면 다 같이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저는 그렇게 그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이건 무속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녀들한테도 그 본인의 업이 돌아갈까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지가 죄를 지었으면 지가 죄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가 왜 죄를 받습니까? 아니, 무속적으로 갔을 때. 맞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야, 네 신 안 받으면 너가한테 받는다.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너무 이 대물림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가해자들이 그 친구들이 뭐 사죄를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평생 숨어 살든 아니면 떳떳하게 살든 지 잘났다고 그래 살더라도 그 자손한테까지 나쁜 게 끼치구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조상님이 예.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본인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있겠죠. 그런 거는 있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상도 뭐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치면은 우리 세대 밑으로 세대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10대라든지 20대 초반 중반 이런 애들은 거의 다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전혀 뭐 우리가 이제 워낙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하고 답답하니까 천벌 받을 거다. 네가 천벌 안 받으면 네 자식이 받을 거다. 그렇게 입으로 포함하면서 그 화를 풀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